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하나님 귀한 당진 감리교회에서 주님의 복음만 전하고 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정탐자 주님에게 신혜가 복음이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 겨울성교학교 예수님과 함께 당진제일감리교회 둘째 날 준비 시작.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로하이. 오, 주님 안에 주님.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 할렐루야. 그런데 좀 부드럽게 할렐루야. 누가 제일 잘할지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니까 딱딱 앞에서 할렐루야. 우와, 남자 오륙한 애들이 왔는다네. 중국에 오륙한 애들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잘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이제 고개도 잘하고 있고 어깨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푹 하면 옆에 친구 때리니까 잘 자라는 친구 목사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고개도 딴딴거리면서 할라니까 정신없지요. 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목사님을 딱 보고 목사님이 영상을 보여줄 때는 영상에 집중해서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해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소개도 할게요. 목사님 이름은 이동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귀여웠던 유치원 시절이 있었고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중학교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공부에 지들어서 아마요 내 살을 가다가 대학교에 가서 염색도 해보고 머리도 부려보고 머리 차기 갖고 군대 가서 가르치다가 하나님 천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주님께 입대하겠다 생각하고 점점 얼굴이 커졌어. 애기 조명 낳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애기 커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날 때 오늘 당진에 있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대상에 맞는 올바르고 깊이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만 누가 똑부러지게 크게 잘하나보다. 말씀만 소연이 앞뒤바로 들어갔어요. 자, 크게 해봅시다. 말씀만 잘 들어도 말씀 속에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을 바로 들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아멘을 찬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한번 따라와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결승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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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목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좀 남자친구도 완전 잘한다 웃으면서.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한 7명의 친구들 코를 막 심하게 만지는 애들 있다 숨을 막 만지는 애들 있고 발가락을 막 물어뜯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자 막 입고
막 명찰을 막 이렇게 막 명찰 목걸이 가지고 뭐 하던 막 맞추는 애들 있고. 사랑하는 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내가. 근데 잘하는 건 남자도 그렇겠지. 잘하기 쉽지 않은데. 내가. 내가. 신경질을 내지 마. 그렇지. 내가. 내가. 말씀해. 말씀해. 은혜를. 은혜를. 영역. 내가.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중요하다. 이 중요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명찰 만지거나 다른 거 만지는 순간에 여러분 생각의 모든 감각이 이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도 전혀 못 하고 있는 여기서 일곱 번째 남자친구의 두 명 귀에 지금 뭐 기분이 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옆에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집중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목사님 이렇게 할 겁니다. 라파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라파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혹시 조별로 점수나 뭐 숫자 같은 거 있습니까? 몇 장 좀 주시겠습니까? 조별로 제일 잘하는 친구인가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 같은 이렇게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최도원동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어나보세요 선생님이 뭐 추셨습니까? 자 일어나보세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뭐라면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뜻은 많은 친구를 있죠. 자, 다시 해봅시다. 할렐루야 뜻은 시작.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지만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은혜 받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와 감각 있는데 친구들 좋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흥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흥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예수를 만나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통해서 옆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친구들과 어린이들 파카에서 오리털을 꺼내가지고 막 날리는 친구들 오리털 빨리 선생님에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오리털 막 날리고 있는 친구들 축제 받아 차려라. 자, 딴 생각하지 말고 갑니다. 자, 목사님이 부흥회를 막 인도하면 상당히 느낀 게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야 한다. 오늘 막 둘이 같이 은혜 받자 하면서 사회적 어깨 동무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 따라 다시 한번 따라 할게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하기 전에 사도로 막 자동으로 막 아멘 하고 있잖아. 사도에게 스피커 두 개! 박수 세 번 시작! 착! 했! 딱! 다시 박수 세 번 시작! 착! 사도 잘하고 있어요. 똑같은 옷 입고 저 몇 학년이에요? 저 똑같은 불고기 옷 입은 친구들 4학년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수님을 너무 힘뺄 필요 없어. 자 깊이 제대로 만나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좀 많이 신경 쓰이는데 선생님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한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 힘들게 아기를 낳는다. 힘들게 아기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아기가 하늘로 피어 날아갔어요. 태어난 지 10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초등학생이 된 것 같아요. 태어난 지 20초도 안 됐는데 벌써 천년이 다 돼서 막 거들이 나오고 막 와 태어난 지 30초도 안 됐는데 배가 불룩하게 태어나고 아저씨처럼 막 이빨이 다 쓰고 이가 다 쓰고 머리가 다 빠지고 꼬리가 다 보고 막 어디가 다 떨어져 있어. 와 영화 읽어볼까? 시작! 갑자기 이렇게 소극적이시지? 큰 목소리 읽어보자. 시작! 한 번만 더 볼까? 신기한가봐. 자, 목사님 한번 더 합니다. 영상을 보여줄 때는 이 영상을 왜 보여주지? 생각하면서 입 다물고 봅니다. 자, 목사님 이거 왜 보여줬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야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 엄마가 아기를 힘들게 낳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막 뿅! 하나의 생각만 해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결혼생활, 또 자녀를 낳은 거, 아. 목사님 따라서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인생이 길지 않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말씀 듣는 시간도 일생에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6학년이다. 손 들어보세요. 6학년. 6학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겨울 수련회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승계한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연단을 피하였다. 천만을 피하였다. 너 귀엽다. 꿈이 자라기를 기다렸다. 그토록 기다렸던 너였다.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에 많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을 떠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할게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밀려온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친구들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지낼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에 빠지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번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피나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더욱 사랑스러워서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말씀! 아멘! 말씀! 말씀! 말씀 아멘. 우리 박근순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 여자친구 몇 조예요? 8조요. 8조! 8조에게 스티커 하나 자 좋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선생님 옆에서 얼마나 말씀이 잘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집중해서 나가봅시다. 이번에는 칼라로 되어 있는 거 색깔이 있는 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피가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라.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지금 딴 생각 딴 데 보고 있는 친구들 집중해서 갑니다. 앞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보라고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은혜 받아야지. 좋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봅니다. 불을 좀 꺼줄 수 있습니까? 불을 한번 꺼주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요거 좋습니다. 지금 딱 요거 좋습니다.
예수님이 몇 살쯤 되었을 때? 12살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봅시다. 예수가 12살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에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집을 향해 떠났을 때 예수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 시내로 돌아온 지 3일째 되었다. 그가 성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함께 떠난 줄 알았지. 아이의 열성을 너그러이 봤지. 선생들은 아이의 명찰에 놀랐습니다. 얘야, 어찌 된 일이야? 아버지와 난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어째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예수님처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네 가지 방향으로 성장하세요. 목사님이 첫째 그러면 지혜 읽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번에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엄청 잘하는데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치라는 게 있죠. 그것이 자꾸 성장해서 지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키도 여러분들 단식과 그리고 운동을 잘 먹고 주운동을 잘하고 밥을 잘 먹으면 신체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와 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은 경기도 수원에서 왔는데 여러분을 훈련시키러 이 시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아,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변화된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을 하고 싶으면 지금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와, 훈련을 잘 받은 교회 아이들이 30분 안에 아니면 설교가 끝날 만한 한 시간 안에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훈련의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보세요. 말씀을 잘 들었더니 말씀 끝에 목사님이 적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모습이 많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더 크게 해보자. 하나님! 나도 말씀을 잘 듣고 훈련 받아서 한 시간 뒤에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을 시키러 목사님이 이까지 온 거죠. 그런데 목사님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훈련시키러 왔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것 같아.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히 알았지? 귀한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눈에 잘 안 보여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몇 조야 여기? 일조에게 박수 세 번 시작. 스티커 다음 해줄게. 자, 좋습니다. 계시라는 뜻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고. 계시라는 뜻을 알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다 보여주신다는 거지. 근데 계시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이제부터 좀 빨리빨리 대답해 볼게요. 몇 가지? 첫 번째? 자연 계시. 두 번째? 특별 계시. 야, 뭘 그 너도 이제 알지? 그럼 목사님 물어볼게. 자연 계시는 뭐예요? 어떻게? 자연 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 자연 보호라고 하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알려주신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갈대밭과 돌산, 졸졸 시냇물. 목사님이 씨앗을 하나 팍 던졌더니 쭉 자라요. 야, 목사님이 씨앗을 팍 던졌더니 팍 자라요. 목사님은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지만 자라지는 못해요. 자라기는 하지 못해요.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들판을 뛰어다니는 캥거루도 또한 하늘을 나는 새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서해대교를 넘어오면서 야, 이 넓은 바다를 보면서 야, 이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는 책도 많죠. 갈매기의 꿈.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리는 책을 올린 베스트셀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되고 팔린 성경의 숫자는 66억 원으로 세계 인구 66억으로 했을 때 한 명의 하나꼴로 가지게 된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성경은 한 줄로 나란히 세우면 지구 인력을 몇십 바퀴 돌 정도의 양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토록 많이 팔렸을까요? 좋은 양설은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우리의 영을 살리지 못하며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은 40명 이상의 성경 기사들이 1600년에 걸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한 분께만 맞춰서 성경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보고 있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했으면 우리 할머니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가르쳐 주셨어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중요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챕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박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으려 하라 명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좋았습니다. 세 번째 줄이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줄 빨리 한번 해볼까? 시작! 이런 저런 믿는 사람 해볼까? 시작! 여러분, 여러분들 보니까 테스트도 교육도 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줄 이런 저런 믿는 사람 해볼까? 시작!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선생님들만 시작! 그 남자 친구들 해볼까? 시작! 우와, 남자 목소리인데 완전 또리또리하네요. 여자 친구들 해볼까? 시작! 다같이 시작! 좋습니다. 제일 잘하는 한번 볼겁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것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파이스 4조도 잘하고 와 3조도 잘하는데 잠깐만 더 해볼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갑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들을 누구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 머리 따가지고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좀 있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음악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후! 영광 삼다 최종절 말씀 아멘 말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어서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나아갈 거예요. 이제부터 목사님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데 왜? 저 언니들은 되게 기대고 있지. 할머니들 내가 알려고 하나 보세요. 빨리 땡기세요.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왜?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복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지. 그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하는 목사님이 넣었어요. 자, 이제부터 초집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언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빠르게 대답해야 돼요. 저 정신없이 좀 춤추고 뛰어다니고 땀에다 나가는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너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게 선생님들이 잘 끝내 주시고 스스로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네. 저기 지금 여자들 동네 막 돌아가고 있는 친구들 모아주세요. 네, 사랑은 틈날 가르세요. 지금은 말씀에 집중. 언제? 네. 완전 빠르다. 와, 박수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잠깐 일어나봐. 아, 목사님 동생같이 새끼 봐주고 진짜 와 너무 잘하고 있어. 이 질문 때문에 1초는 스티커 3개 집중해야 됩니다. 갑니다. 언제? 우리 잡히고 아빠 다리 멈추지 않고 할머니처럼 앉지 말고 등기 내지 말고 경도가 다니고 여기 갑니다. 누구? 잡아볼 것 같은데 누구? 태초애가 정찰해야 된다. 무슨? 태초가 감사합니다. 다시 앞으로 보고 있는데 뒤로 보고 있는 친구 딱 한 명 있다. 좀 자러 와서 춤을 못 춰. 이 말고 내 눈을 바라봐. 언제?
아담만 가겠어서 아담만. 우리 가니 소라가 다 모르고 간다고? 빨리 가. 자. 어 잠깐만. 아담 혼자 있었어. 그럼 그래. 자. 나만의 친구들은 안 나갑니다. 참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담 자고 있는데. 아담 자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친구 만들어줬대요.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였대요. 어떻게 돼요? 자고 있을 때. 등골병 아이고 등골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아담이 동산 주한의 선악을
생각 한번 하고 봐라. 사람들에게 남의 집안을 지었지 말자. 네가 먹는 날에 전혀 죽을 것이 사람이 홀린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내 안면을 지은 것이.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잔소리같이 들릴 뿐이지 엄마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죄에 빠지지 않게 일러주시는지 감사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대요. 나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다. 사랑 여러분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 아담이 순종했어요 안했어요? 그랬더니 두 글자 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인된 것은 이해되지만 죄인 앞에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대요. 이 많은 사람이에 우리들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해요. 많은 사람이 같이 죄인되었대요. 보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죄를 왜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지 봤더니 엄마에게서 물려받았대요. 그 엄마는 어디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원죄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죄를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우리에게도 물려진 그 죄.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죄예요? 자범죄라 했어요. 맞아요. 자식이라고 할 때 스스로 잣자해서 스스로 범하는 죄예요. 사랑하는 분들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게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죄와 자범죄에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봤더니 순종하지 않았고 죄인되어 버리고 완전히 타락했고 전적인 부패가 있었더니 죄를 지었더니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사랑하는 분들 죄가 이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번 따라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잘한다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어떤 시대인가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막 설교 듣는 거 너무 힘들어서 저기 막 누워서 막 있는 친구들을 믿을 수 있어요. 설교 듣는 게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막 약해서 그런데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과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잘 해결받아야 믿음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허리를 똑바로 펴. 그리고 손바닥 쳐 멋지게. 어디 거기 앞에 있는 동생 머리 네 손에야 지금 다 가서 그리고 막 세우고 손바닥이 멋지게 목을 꽂고 치워서 목을 좀 빼봐. 목을 좀 빼봐. 자, 세 번째 부탁해요. 죄가 가득하면 목이 꼬다집니다. 목이 촥. 목을 꼭게 세워봐. 목이 꼬다라는 것은 요만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요만한 마음을 가는 거예요. 남들 친구들 한번 해봐. 야! 절절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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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알아. 남자다. 여자친구들 해볼게요.
친구들 여러분 손 들고 내가 제일 예뻐 다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제일 젊었어. 내가 제일 힘이 세. 내 말을 들어야 해. 제가 들어왔더니 교만한 인생이 되어서 목이 곱게 된대요. 여러분들 중에는 친구들 한 명도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어왔더니 폐업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부패하여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시대예요. 두 손을 펼쳐보고 자, 자기 얼굴에 갖다 대봅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피자, 통닭, 햄버거, 아이스크림 좋아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부패하여서 역겨운 냄새가 나.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 표정과 소리 시작! 한번 따라합니다. 부패하여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죄의 현장.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면 부패하게 됐대요. 어스러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대요. 사랑하는 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믿음이 없고 배역하고 목이 굳고 어스러진 세대가 됐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죄의 흔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핸드폰 게임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자료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한성욱 기자입니다. 네, 이런 현상은 중독이라는 말로 밖에는 표현하기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건 아닐지 하셨습니다. 게임이 무슨 중독이에요 생각하는 친구들 있고 죄인가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자, 인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게임 영상을 본 뒤에 누나를 흉기로 찔러주는 일이 있었어요. 누나를 공격한 이유를 경찰이 물었더니 왜 그랬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잔인한 게임 영상 3시간을 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대요. 자고 있던 누나를 게임 상대방으로 생각해서 누나를 찔러준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한 게임이 들어가요. 고립되다 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게임에 영향을 받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순한 게임인 것 같지만 하루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늘어나서 중독이 돼서 우와 이거는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서 누나를 죽게 만드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됐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게임에 영향받는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 와중에도 명찰 만지고 있거나 목걸이 만지고 있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참 안타까운 친구예요. 사랑 여러분들, 설교가 거의 끝나갑니다. 적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중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단지 가지 말고 손도 만지지 마. 현장 검증대는 뒤로 보지 마. 이한 대피하다가 아이들을 수배하기 5일 전 미리 둘러봤다는 한강대교에서 강사를 마친 뒤 자신의 행동이 우회스럽다면서 자, 한 아빠가 자기의 자녀들을 한강에 던져버렸대. 그 아빠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엄마는 이미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도망갔고 3학년, 5학년쯤 되는 남자나 여자나 남매를 그런데 여기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영상에서 아기들을 사랑하기 5일 전에 한강에서 답사를 마쳤대요. 5일 전에 5일 답사가 뭐예요? 답사 미리 가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미리 가서 조사했어요. 어디서 아이들을 버릴까. 그리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 먹을 게 없어요. 라면 끓여 먹자. 라면 먹으면서 아빠 나 생일 친구가 생일인데 용돈 조금만 주면 안 돼. 뭐 용돈이라고 돈도 없어. 에이 저것들 자꾸 돈만 쓰고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5일 동안 그 아이들을 봤대요. 제가 들어갔더니 완전 생각이 폐역했어요.
어스러져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이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중학생이 되기도 전에 그냥 한강을 버려주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지금 소통만 물어들고 있고 명찰만 주고 있고 왜 이럴지 모르겠는데 진짜 집중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죄 때문에 문제예요. 목사님도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창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소리지 하면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1시 12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목사님이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창문에서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목사님 창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더니 한 엄마와 아빠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 아빠 말고 어떤 엄마, 아빠. 그래서 엄마를 참 몹시 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리조리 막 보고 있대 지금. 좀 돌보게 하려고 지금 목사님 일자고 있어요. 와, 이 아빠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네. 아, 술 취한가, 방탕과 폭력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들어갔어요. 뭐? 다내라. 뭐 다내나라고 했죠, 뭔가? 뭔 것 같아요? 돈, 술 먹고 지금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목사님이 아파트 7층에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을 오지도 않고 슈퍼 아저씨가 아무리 말려도 그 만들지 않습니다. 이 벽살을 잡고 있던 엄마, 너무 불쌍해요. 이 엄마의 마음에 또 뭐가 들어갔겠어요? 죄가 들어갔어요. 아빠한테 받고 있으면서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사랑해요. 엄마 마음에도 죄가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여러분들만한 5학년쯤 때 보이는 남학생이 왔어요. 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가 봐요. 아, 엄마는 이미 머리가 다 흐트러졌고 이 아이는 아무리 말려도 그만두지 않는 부모님들 때문에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아빠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네. 이 엄마에게도 뭐가 전달됐어요? 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아이의 마음에도 결국에 목사님이 죄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 엄마 아빠의 불안한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 그만 좀 해. 맨날 술만 먹으면 엄마를 이제 못 살게 굴는 거 왜 이럴지 몰라. 이 길거리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제발 좀 말로 좀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애굴부끄러워 했어. 이 아이의 마음에도 죄가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지켜봤더니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자전거를 한번 발로 뻥 끌어차더니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도로를 향해서 아이씨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하겠나 지금 마음에 좌절을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아빠한테 집중해서 마치 사람들을 따먹진 말아야 되라는 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돼! 다 같이 시작! 안 돼!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니 겨우 발걸음을 옮겨서 그러나 아빠에게 죄가 들어갔고 엄마에게 전달되었고 이 아이에게도 죄가 들어갔고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어떻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치고 정말 힘들게 돼요. 여러분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날 줄 알았어요. 아, 내가 한 생명 살렸구나. 안 돼! 얘기해서 이 아이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는 끈질기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자전거를 세우고 이제 집으로 가라 했더니 자전거를 하고 잘 보세요 해달을 밝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에 고개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들지가 않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앞으로 보면서 차가 안 온지 안 온지 보고 가야 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한 번도 안 듭니다.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차선을 넘고 중앙선을 넘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에이씨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이라서 차가 별로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차가 있었어요. 제가 이만큼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가 있다면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끝났습니다.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목사님 따라서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설교를 잘 들었던 것처럼 우리 수대들도 영적인 감수성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봅시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네가 안 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남을 방해하지 마. 돌아다니거나 눈뜨거나 뭐뜨거나 이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봅시다. 마지막 기도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단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봐.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 그리고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할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잘 따라해야 돼. 기도의 시작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잘 하고 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드세요. 손구멍이 막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왜 손아까를 따먹었냐고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나에게도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마음속에도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는 생각하는 시간 1분 동안 가질 텐데 여러분들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 남들에게 들켰던 안 들켰던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이 있는 죄를 다 고백해야 돼.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사님 한 번만 더 따라하자. 하나님, 내 나이, 자기 몇 살인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 나이 몇 살입니다. 자기 나이 다시 한번 보자. 하나님, 내 나이 몇 살입니다. 이때까지 엄마 아빠에게 죄를 많이 지었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죄를 방치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나의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세 번 입으로 얘기하면서 1분 동안 생각합니다. 눈을 못 감고 딴짓하지 말고 딴 행동 하지 말고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기도의 입술이 열립니다.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숙박 시작.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유치원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지.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 부모님에게 그런 적 듣고 내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죄를 그냥 내 속에 방치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죄를 꼬집어내어서 토해내듯이 하나님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싸우니 죄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남들 남들 유일 친구들 믿음으로 기도에 부릅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때부터 충분히 세례 건축에 머무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1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한 친구들은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에 올립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에 올립니다. 이거 신호예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준비되었어요. 누워있지 마라. 정신 차려라 제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었어요. 자 이제부터 목사님 크게 따라하고 여러분은 소리 내어서 기도할 거예요. 그냥 흥얼거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언제 이런 잘못을 지었어요 하면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운동시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 막 소리를 억지로 내려가지 말고 배에 힘을 주고 하나님!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벌려서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목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이제 두 가지 합쳐서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세 번 한 다음에 기도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다음에 소리 내어서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세 번 시작.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대들도 아이들이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순한 친구들의 기도의 마음을 아버지를 받아주시고 있다 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두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릴 때부터 죄를 아버지의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아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들 되시도록 하나님 여 잡아주시고 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건드리고 머리에 올려서 숙이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딴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시도록 주여 하나님 여 잡아주시고 있다 여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애칭 것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사진을 이따가 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여인을 얻지 않습니까? 일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숲에 죄된 마음들, 아버지의 여렸던 마음들, 아버지의 죄의 이용했던 마음들 손이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 되시도록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종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원종이가 때로는 죄의 유혹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요소들이 서리 하나님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하여 외쳐라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있다 여쭤라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아들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하고 바라보니 주여 아버지 그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하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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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앉아. 불편하나? 불편해? 진정 앉아 보겠습니다. 무슨 일? 기대 밖에 가보세요. 좀 나가 있어. 구조가 좀 나가 있어. 구조가 좀 나가 있어. 자. 여러분은 지금 복선을 보세요. 첫 번째 기도 시간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해드려요? 그래요? 자. 일단 우리 시간을 열어보고, 자. 복선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기도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선이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했어요, 특별히. 자, 보세요. 혹시 남자 선생님들, 대기. 가까이 가서 대기해주세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잘 봐봐. 저분들은 목사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기도 시간을 마쳤어. 물 좀 갖다 주고. 자,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기도 시간을 마쳤는데 목사님을 봅니다. 자, 잘 봐봐. 첫 번째 기도 시간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평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했어야 하는 친구를 손들어 보세요. 그래 잘한다. 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되는데 원종이 너무 잘하더라. 원종이 스틱 3개 붙여주세요. 7조에 자, 잘 봐봐. 손 내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게. 잘 봐봐. 여러분이 왜 기도를 잘 못하냐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1분의 시간에 조금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기도가 시작되면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게 입술로 나온단 거야. 근데 여기가 머리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잘 봐봐.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 만지지 말아야 했던 것, 그리고 가지 말아야 했던 것, 생각하지 말아야 했던 것,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했다. 그랬더니 봐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생각을 했대. 엄마 몰래 PC방을 갔고 PC방이 매일마다 나를 오라고 유혹한다. 가끔씩 그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학원 갈 때마다 지나치는 PC방, 어쩔 때는 학원을 빼놓고 PC방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내가 엄마에게 그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엄마 돈을 훔쳐서 PC방을 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머릿속에 가득해야 입술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거 그냥 이 글로 적어서 이렇지 여러분들 실제로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는 것은 엄청난 죄였어요. 관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죄를 쉽게 생각하는 습관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어릴 때부터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기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봤다 문구점에 가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짓말을 하고 친구네 집에 갔더니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돼. 생각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되지. 그냥 분위기가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하니까 하고 이렇게 울룩뚱땅 넘어가지 않겠다. 내 죄를 내가 고백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을 하나 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애를 봤다. 머릿속에 1분 동안 이게 가득해야 돼. 글쓰면 참 못썼지만 그래도 마음이 잘 정리가 됐어. 기도를 한다면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이제 입술로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저는 계속 노력을 해도 이상한 생각이 나고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제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워서 그 사람이 혼나게 하고 그러면 여기 혼난 그 사람이 생각나서 미안한 마음이 막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영적인 기도의 강습이라고 하는데 나는 신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엄마 돈을 몇 번 훔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봐봐. 기도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생각났어. 예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그리고 동생이 동생을 때렸습니다. 동생이 생각났어요. 그럼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또 뭔가 보면 여자친구들이나 이때까지 기도 시간에 99% 오늘을 썼다. 의외로 엄마 돈을 막 쉽게 훔치는 친구들이 참 많다. 엄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계속 놀랐고 오늘 아침에 성경학교 안 가고 놀겠다고 떼부리고 엄마 좀 제발 유명한 옷 좀 사달라고 그러고 유학을 갔을 때 좀 멋져 보려고 괜히 애들 위협하고 욕을 썼다. 엄마랑 동생을 원망했다. 동생이 태어나니까 모든 관심이 다 동생에게 가니까 동생을 원망하게 됐다. 동생이 태어난 것을 아예 싫어했다. 옛날에 편의점에서 돈을 훔쳤다. 이봐. 집에서 엄마 돈을 훔쳤더니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끝까지 막 훔쳤다. 이 정도 끝이었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축복해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기도할 텐데 잘 봐봐. 여러분이 왜 전화 기도를 할 때 너무나 중요하냐면 내가 잘못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으로 지내면서 죄를 제일 많이 짓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근데 사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뭐지? 2억 7천만 원이죠. 이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사랑하는 잘 봐. 이 큰 돈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여러분들 좋은 거 다 해주려고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렵게 엄마는 아파도 직장을 그냥 쉬어도 되는데 안 쉬어. 왜? 쉬면은 쫓겨날까봐. 빨리 돈을 벌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뭐 더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고 또한 사춘기가 지내면서 대들기도 하고 불평불만하고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거는 엄청 나쁜 일이야.
어릴 때부터 이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다시 한번 무릎 꿇어보자. 다시 한번 무릎 꿇어보자. 다시 한번 무릎 꿇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주기도 한다. 목사님 따라하십니다. 함께 눈 감고, 눈 감고. 자, 두 손 꼬리 위에 딱 지키고 올리고. 자, 우리 선생님들은 양쪽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자,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순복하지 말고 영적인 권세로 기도를 밀어줍니다. 자, 그래서 주님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주님의 일수도록 기도하고. 자, 제가 심호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조명이 들어좋아요. 자, 친구들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했던 죄가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알면서도 참아준 것을 이제는 알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잘못했던 거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족들을 생각하며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게 따라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 본 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세 번 외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세 번씩. 어?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천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도 목소리 좀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제2의 뿌리까지 모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믿을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원장님과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찾아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들 마음속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와 기도합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뻤던 우리 예수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엄마의 마음을 속상하게 나누고 아프게 했던 마음들 하나님 여러분 사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니가 기도합니다. 입술 열어 기도하니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 눈을 감고 자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여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감고 자기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체력에 능가하시는 주님의 고역 아버지 하나님 교문되어드린 선별의 신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있다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친구들 아버지 잡아주시고 있다 여주시고 아버지 흔들어주시고 있다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인사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사옥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도록 아버지 다이를 먹어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의 신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있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흔들어주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경들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들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제자를 제 옆으로 오세요. 친구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하셔서 기도는 선생님이 가서 도와준다고 기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은 열리는 거예요. 해주 같은 친구 자기 해주하고 가장 가까운 선생님이 가서 해주를 일으켜서 알아주면서 기도합니다. 아이 보이죠? 아이 자 보세요 저기 자 저기 여자친구 보이죠? 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일어나 세워서 가슴 대 가슴을 안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본종이 보이죠? 그리고 또한 저기 보면 자 여기 남자친구 여기서 저렇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저기 보면 눈물을 닦는 친구들 보이죠? 찾아 들어갑니다. 스태프 불러서 기도합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 기도하고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 스태프 기도합니다. 아, 아무나에게 다시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이에게 갑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가슴 대 가슴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아줍니다. 안아줍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어 기도하세요. 바른 애 바른 애 바른 애 바른 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얘들아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애들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애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그들의 친구들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친구들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밤 앞에 이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일으킵니다. 스탠들 앉지 않습니다. 스탠들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스탠들 아이를 일으켜 세우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잡아주시고 있나요?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스탠들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죄의 자유가 오려니 우리 백성 앞으로 보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 친구들을 사랑하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믿음 맨날에게 알려주시오 하나님 저희 하나님 사랑하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서 아버지 대통령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 있을 텐데 이 시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며 나갈게요. 불 좀 꺼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보면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동서에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사과하며 미안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이제 각 유치부에서 1학년 올라온 이 어린아이도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갈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 편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목사님 편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마지막 기도일 때 열심을 내봅니다. 하나님 나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마음에 걱정과 고민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 번을 주고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에 가슴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 번씩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종이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초등학교 4, 5년 강연들의 인생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